지금부터 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공화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이자 중앙당 대변인 양정원 위원장 대변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중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다. 우리 국민은 전대미문의 이 같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치가 무너진 나라, 자유가 말살된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독재를 일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많은 애국 국민들은 문재인의 독재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되어 옥중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쉼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애국 국민들은 좌파독재 탄생의 1등 공신이며 좌파독재 부역의 1등 공신인 국민의 힘이 해체되는 것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첫 번째 이유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재 아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능한 야당을 보고 있는 국민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보수 우파 정당 우리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현 정권의 무수히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 사회주의 독재 악법의 쓰나미, 코로나로 인한 민생 파탄에도 야당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당권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가장 무능하고 야비한 야당으로 대한민국 정치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촛불 쿠데타에 의한 사기 탄핵을 정당하다고 말하며 스스로 쿠데타 세력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준석은 최근 국적법에도 찬성하며 거짓과 진실도 구분하지 못하고 애국과 매국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바닥을 여지없이 보였다. 30대 미끄덩한 얼굴만 있을 뿐 청년 정신이 없는 이준석은 대한민국 청년을 망신시키고 있다. 좋은 언변과 능수능란만이 문제의식과 애국심 자체가 없는 이준석은 청년을 망신시키고 있다. 젊은이 가면 아래 숨겨졌지만 숨길 수 없는 그 기회주의적인 비열함은 청년을 똑똑히 망신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인으로 한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원내대표까지 한 나경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했고 촛불 집회를 옹호했으며 당시 삼성동으로 대통령을 뵈러 간 의원들에게까지 징계를 내리자고 하는 등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서 자당 대통령을 탄핵했다. 원포인트 내각제 개헌 합의안에 본인이 서명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뻔뻔하게 국민들을 속였다. 여성의 사회활동, 정치활동이 일반화된 지금 나경원의 이 같은 이중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은 대한민국의 여성을 망신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 경제, 안보,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 세력의 동조에 탄핵한 나경원은 여성 정치인의 망신을 제대로 시키고 있다. 광주에 가고 5.18 묘지에 가는 것을 넘어 비례대표까지 호남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남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주호영은 지역구가 대구이다. 주호영 역시 탄핵에 찬성했고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광주의 가치를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는 보수의 성지인 대구와 영남에 출마하지 말라.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보시는 대구의 국회의원인 주호영은 영남의 망신이다.
보수의 가치를 버린 주호영은 대구와 영남의 망신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겁하고 무능한 야당, 보수의 탈을 쓴 채 국민을 기만하며 반체제적이고 반대한민국적 행보를 하는 야당, 국민의힘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의 망신이다. 101명의 의원 중 용기 있는 사람, 위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 망신이요, 유권자 망신이요, 국회 망신이다. 우리 공화당 청년 당원들은 망신 싸움만 뻗치는 국민의힘의 존속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한 위협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발이요, 국민에 의해 지급되는 혈세의 낭비이므로 즉각 해체를 요구한다. 2021년 5월 31일 우리 공화당 청년 최고위원 청년위원회 청년 당원 일동. 네, 양정훈 청년 대변인께서 멋진 성명서 낭독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의 이제 중앙당 청년위원장이신 강민수 청년위원장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우파정당 우리공화당의 청년당원들이 배신의 정당, 이합집산의 정당, 행동할 줄 모르는 정당, 국민의힘 정당 앞에 나와 오늘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나이만 어린 구태 정치인이 국적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개소리를 또 늘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 보수를 표방한다는 제2야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인지 국민들조차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국적법 개정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국적법을 개정해 영주권 쓸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준다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외국인이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적법 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어 청년들이 울림받는 지금 김무성의 개, 유승민의 개, 하태경의 개, 이준석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중국을 위한 국적법 개정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입니까? 중국, 홍콩, 대만의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망신입니다. 이런 반대한민국의 세력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공화당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그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수 청년께서 청년을 대변해서 멋진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 공화당의 여전사 대표하는 최고위원 진순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현수막을 보시다시피 청년 망신은 이준석이 시키고 우파 망신은 국민의힘이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정말 가관인 게 뭐 문재인이 대통령 하니까 문재인도 대통령 하는 나라인데 당대표쯤은 대나소나 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 같은데요. 참 한심하고 우습고 재밌습니다. 보면 청년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36살 먹도록 10년 이상 정치 백수로 여의도 백수로 여의도에서 놀고 먹으면서 유령회사 같은 어설픈에서 하나 차려놓았는데 그 자에게 청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미치도록 공부하고 알바하고 학비 벌어봤습니까? 아르바이트 해봤습니까? 취준생으로 취업 원서 써봤습니까? 낙방 해봤습니까? 문무자들 취준서를 써보지 않으면 이야기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도전해봤습니까? 실패를 맛봤습니까? 작은 성공을 맛봤습니까? 그 어디에 청년 정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한테 가서 아양 떨고 노회찬 장례식에 가서 눈물 질질 흘리고 안철수 바지가랑이 잡고 우거부거 매달리다가
유승민 대통령 만든다고 자기 입으로 허허당당을 해놓고 자기는 개파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눈 앞에서 바로 하는 사람, 이준석의 어디에 청년 정신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 같은 청년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 개같이 해본 청년으로서 정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변한다면 그따위 개놀리는 진짜 개나 주십시오.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청년 망신은 이준석이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경원 후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 사회 활동가로서 죄 없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사기탄에게 부역한 것을 넘어 앞장서 섰습니다. 그 당시 나경원은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날아갔습니다. 미국 가서 뭐 하려고? 탄핵이 정당하다. 그 따위 거짓말 하려고 비행기 싹 아깝게 미국까지 날아간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원포인트 개헌에 합의를 한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의 사인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따 대고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쇼를 합니까? 어따 대고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합니까? 어따 대고 통합을 운운합니까? 정말 여자 망신과 나경원이 제대로 폭터킷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3위 주호영은 이번에 호남에 가서 당대표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호남 없는 국민의힘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지 기반이 어디인데, 그들에게 당비를 내는 사람이 어디인데, 그들을 최고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인데, 사회 가치를 최고로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비례대표 할당제도 주장하는 사람이 조원입니다. 사기 탄핵, 그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도 조원입니다.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국민의힘입니다. 101명 중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말하는 사람 없고, 의리인데 사람 없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101명은 혈세를 갉아먹고 있는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통합해야 될 대상은 우리 애국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통합이 더 빠를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이 더 빠를 것입니다. 정체성도 비슷하고 호남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도 비슷하니까 174명이랑 합쳐서 275명 한 당 만들면 일당 독재하고 재미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죠. 따대고 보수 코스프레를 하면서 보수인이야 흉대를 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분노합니다. 여태껏 국민의힘에 속은 것에 분노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공화당과 함께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의지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압박을 막아야 되겠다,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투쟁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니 마땅히 투쟁이 없죠. 행동하지 않고 비겁하게 책상 뒤에 숨어서 주댕이나 아불거리는 패북 정치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한다고 설치는 당은 투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고도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기 탄핵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집구석에 가서 뻘뻗고 잘 자고 있는 이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애국심이라는 게 있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기 탄핵에 부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애국심 자체가 없습니다. 의지, 투쟁, 양심, 애국심, 이 사과지 없는 국민의힘은 해체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청년들은 대한민국 청년의 청년다운 모습, 청년 정신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을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길, 국민의힘의 해체가 그 시작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박수가 튀어나옵니다. 다시 한번 당당한 진짜 멋진 청년 김준석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실 분은 또 한 명의 당당한 우리 공화당의 청년입니다. 우리 공화당 대변인 박희찬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경기도당 대변인 박희찬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저희는 청년들이 또 강원도 순천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땅은 중국 땅입니까? 우리의 국민 것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산당과 사회주의 자들과 왜 문화 교류를 합니까? 그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란 당은 이름도 지칭도 국민의힘,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직 그들만의 권력 다툼과 그들만의 사회 지키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유승민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다 받아먹고 키즈 그리고 또 박지마냥 줄줄줄 또 주고 쓰고 또 이준석은 나라를 팔아먹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침략이 방법이 달라졌을 뿐 시대에 따라서 지금 중국은 아직도 공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땅에 우리 국민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치 앞이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양양 국제공항도 또 그렇습니다. 쓰지도 않는 공항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혼란한 곳입니다. 위쪽에는 국력이 세계 2인 러시아가, 동쪽에는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동맹국이 한국이, 그리고 일본이, 밑에는 인도가. 왜 그토록 한국의 침략을 주차를 할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한류 하면서 놀러와서 우리의 문화를 배운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중국의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서울 중심부 또한 지금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고 또한 가게를 내서 다시 재오픈을 해서 중국인들을 다시 나오고 한국인들은 내몰고 중국이 서울의 심장, 한국의 심장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이 땅은, 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에 다시 뼈아프게 힘든 혼동의 시대가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찬 대변인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정신 없습니다. 저희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자, 이준석과 맞짱 토론을 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청년 정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한근영 청년 최고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 청년 한근영입니다. 요즘 아주 이준석 깨박수에 인터넷이든 언론사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이준석이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느니 청년 정신을 대변한다느니 보수의 개혁을 대변한다느니 아주 말 많은데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을 가지는 국적법, 그 국적법에 대한 이준석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이번에 이렇게 난리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입김, 기득권, 기성, 정치권의 힘, 이준석이 조명받고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정치를 알만한 사람이면 아, 유 씨의 그림자가? 아, 김 씨의 그림자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국적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 4월 26일 국적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국적법 개정안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 중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 이상의 부모가 자식을 대한민국 낳았을 때만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개정한다는 국적법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영주권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낳기만 해도 한국 국적을 준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느냐? 대한민국의 이 개정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 개정법에 해당되는 외국인 중 90%가 중국 사람입니다. 90%가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국적, 투표권 안 갖다 줘도 한복공정이니 김치공정이니 동북공정이니 대한민국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못 끼쳐서 안달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그렇게 많은 투표권, 국적을 줬을 때 나라가 존속될 수 있는가? 전례가 있습니다. 호주. 호주가 그렇게 이민, 우리는 인권을 따지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국적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이민 와서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애 나오면 우리나라 국적 주겠다 했다가 나라가 바로 중국 수국처럼 돼버린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정치권, 호주 원래 살던 사람들 난리 나가지고 지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중 그 누구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치 지배권 행사하려고 듭니까?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행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은 뭐라고 하느냐? 대한민국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라도 줄여놔야 되지 않느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호주에 전례가 있는데 홍콩 자유화 문제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나라로 와야 되잖아요. 이딴 망발을 합니다. 어디 홍콩을 갖다 붙입니까?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망명 정치 망명 신청 받으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 적당히 물타기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전면 개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김치도 한복도 주는 거라고 말하는 중국 그 소위 말해 우리말로 짱깨의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좌지우지하지 못하는지 안달인지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고 중국 속국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런 자가 무슨 청년을 대변을 합니까? 이준석은 그런 자입니다. 전형적으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자. 전형적으로 기득권의 편만 들고 자신은 따뜻하게 이익만 챙기는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제일 먼저 나라가 망할 때 배신합니다. 나라가 망국의 길이 들었을 때 똑똑하다는 놈들, 머리깨나 쓴다는 놈들이 이해타산이 빨라서 제일 먼저 나라를 팔아버리고 그런 놈들이 일사후적이 되는 건 어딜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준석 뒤에 이준석이 정말 청년을 대변한다면 정말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중국 공산당에게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말라! 말 한마디라도 해보라고 하십시오. 무슨 정당의 뭐 위험이 어쩌고 품격이 어쩌고 이러면서 안 할 겁니다. 뻔히 보입니다. 그러한 이준석이라는 작자의 허울 좋은 언론이 만들어 놓은 기성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상품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그리고 나경원에 대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 제정신 아닌 여자가 여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변한다고 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건 둘째 치더라도 자기가 원내대표, 대표 노릇할 때 대표가 없을 때죠.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때 원포인트 개헌안 합의해줘가지고 공수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넘어가고 그래서 180석 슈퍼야당 생길 전초석을 마련해준 것, 기반을 마련해준 것 나경원이 한 사인에서 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싸울 만큼 싸웠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신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 여러분들을 계속 조리돌림 할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난 나라를 위해 싸운다. 여러분들의 인권을 대변해주겠다. 여러분들의 뭐를 대변해주겠다. 그런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못한 이 비겁한 보수 정당, 가짜 정당, 하나 재밌는 예시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자들의 국회의원 101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만약에 법안이나 행동이 정권 차원에서 개시된다면
대한민국 불수정당을 또 볼 수 없었던 투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뭐 아주마저 칼춤 추고 난리 치나 병을 칠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 건 이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리자일 뿐 국민의 의견을 묵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정치권대 비열한 짓은 정치인들끼리 합의해서 자신들이 대변하기 귀찮은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은 아예 묵살하고 매도해버립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요. 보수의 정신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우파 국민들이 말하는 국적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도 보수 정치인, 우파 정치인이라는 놈들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청년 정치 당연히 없고요. 보수 정치 당연히 없고요. 양심 정치 또한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 행동한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최재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다 오늘 모두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최재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구호 세 가지만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망신은 이준석이 다 시킨다. 이준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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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망신은 여자 정치인 망신은 나경원이 다 시킨다. 나경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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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망신 다 시키는 국민의 힘을 즉각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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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